로열 루페이지 뉴컨셉 한인 부동산이 온타리오주 토론토 갤러리아 용밀점에서 다이아몬드 콘도미니엄 분양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 주말 양일간 열린 분양 행사에는 한인 6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이아몬드 콘도는 2019년 입주 예정인 30층짜리 건물로 한인 밀집 지역인 영과 핀치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라는 빌더가 시내에서만 유명한 콘도를 많이 짓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노을숲에 콘도를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우리 한인들한테 소개를 해야겠다. 그래서 외환 하나 은행하고 또 갤러리의 후원을 받아서 오늘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현수 신임행장은 로열 르페이지와는 오랜 기간 협력 파트너였다며 더 가까이 고객을 모시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콘도 분양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또 이렇게 여러 고객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도 저희 은행도 알리고 또 로얄 르페이지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저희가 공동으로 기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행장은 KB 하나은행을 통해 콘도를 계약하는 고객에게 특별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장을 제공한 갤러리아의 신홍기 전문은 한인사회에 필요한 분들에게 무료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 문화센터를 비롯해서 이러한 장소를 우리 동포들의 모임의 장소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저희에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장소와 장소를 무료로 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분양회에서 로열 르페이지는 세미나 참석자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세미나마다 추첨을 통해 50불 상당의 상품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조 회장은 좋은 장소와 투자 가망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콘도 분양 행사를 계속해 나가고 또한 주류사회와도 협력 관계를 계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주류사회의 큰 디벨로퍼, 건축업자들과 릴레이션십을 잘 했을 때 우리가 노하우를 배우고 또 그들이 뭘 하는 걸 우리가 빨리 배워서 그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때 우리 2세, 3세들한테도 큰 이익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TV 뉴스 손희정입니다.